오늘 첫 경기고 오늘 이 경기 잡지 못하면 내일 경기는 경인이나 만선이나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경기를 꼭 이겨야 첫 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없던 능력까지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라도 더 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선발 라인업. 예, 감독님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선발 라인업 짰는데. 고민 많지. 그렇죠. 동현이. 네. 뭐 마포구대 무실점 좋아. 근데 마지막에 골 먹었잖아. 마지막에 그렇죠. 기억나지? 네. 그러니까 축구는 진짜 0.1초에 그냥 한번 슛하면 들어가요. 그거 한 골 먹고 우리 마포구대 4강에서 멈춘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돼요. 네. 네. 형태. 네. 홍철. 북박이. 자, 병철. 아, 병철. 야, 수비 엄청 보강되네. 뭐야, 뭐야. 대훈. 대훈이. 태범. 용대. 오, 병현이? 최전방? 병현. 전반전 이렇게 나갈게요. 자, 오늘은 뛰는 양에서 우리가 지면은 안 돼요. 우리는 선수비 후 역습으로 갈 거예요. 저쪽이 그때 중앙에서 패스를 좀 많이 했어요. 병현이. 네. 패스에 나온 볼을 네가 거기서 저질해 줘야 돼. 알겠습니다. 무조건. 아빠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라는 게 아니라 패스가 넌 못 뺏어. 왜? 이게 세 명이 있는데 네 혼자 쫓아다니면 못 뺏어. 너만 효율적이지 못한 축구라는 거야. 예. 그냥 너는 두 개 이상 실수를 하면 안 돼. 10개 들어가면 8개는 성공시켜서 우리 동료한테 패스가 나가야 돼. 알겠습니다. 무조건. 네. 그 패스 건성건성하지 마. 뛰어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알았지? 예. 그리고 헤딩 무조건 떠주고. 알겠습니다. 야. 말이 나오거든 알겠습니다. 해. 아, 예. 대훈이. 대훈이, 상대 팀이 너가 잘하는 걸 알아. 상대 팀이 너가 잘하는 걸 알아. 이 중앙에서 드리블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 네. 여기서 하는 거야. 네. 여기서는 드리블다 뺏겨도 우리가 정비할 시간인데 여기서 끊기잖아? 그럼 바로 우리가 역습당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잖아. 알겠습니다. 우리 대회에 다 참여해서 알겠지만 상대 팀도 긴장하고 압박감을 느끼는 거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세계 대회에서 재패도 해보고 금메달 따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스포츠인은 어떤 종목에서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 이 사람이 왜 레전드가 되었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은 다르지만 여기서도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파이팅! 예! 야! 절대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오케이. 멋지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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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